유전이도 2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잘 치는 선수인데 항상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는 그런 약간 저와의 똑같은 그런 프로기 때문에 굉장히 우승을 해서 기쁜 마음도 있었고, 아, 지연이한테도 항상 얘기했어요. 지연아, 너 올해 분명히 우승할 거다.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. 이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우승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뻐요. 디펜딩 챔피언으로 처음 이제 시합에 임하게 돼서 이 시합에 굉장히 애착이 많은데요. 근데 이제 작년에랑 다른 코스이기 때문에 조금 또 새로운 마음도 있어요.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이라기보다는 또 교촌의 새로운 시합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코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린에서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이언샷을 어디에 올리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. 근데 그린 스피드도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이번 대회도 조금 기대해도 좋을 그런 컨디션인 것 같아요. 네, 연습 라운드 해본 결과 또 샷감도 좋은 것 같고 퍼팅감도 나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체력적으로 집중만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스코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교촌 대회에서 무료 입장을 하는데 교촌 치킨 많이 먹으러 와주시고 또 김혜림 프로도 많이 응원하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